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몇달 전, 그러니까 작년 12월 어느 날에, 계속 10월부터 분갈이 해야지 하던 거를 12월에 했는데, 11월에 꽃이 피던 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잘 형성되다가,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가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가지들이 제대로 발달이 못했고요. 그리고 12월 12일에 발견한 그 꽃도 제대로 발달 못하고 죽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근데 급하게 분갈이해서 분갈이가 자체가 그어 저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. 연탄 분갈이라고. 근데 연탄 분갈이를 저는 새 것을 처음 샀을 때도 안 하고 그 보통 잘안 하는데요. 이때는 급해서 그냥 바로 하느라고 연탄 분갈이가 돼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꽃이 피기 전이니까 작년에 저는 공교롭게도 저 구석에 있다가 저쪽 구석에 있던 거를 지금 그 구석에 형광스킨답서스가 있는데 되게 안 자라나요. 근데 그 구석에 있다가 이쪽 5월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, 아, 4월에 왔기 때문에, 그래서 5월에 꽃봉오리가 처음 폈나 했는데, 지금 4월인데, 아직도 꽃봉오리가 발달이 안 되나요? 근데 얘를, 꽃봉오리가 아직 발달되기 전에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나중에야 이거 한 뿌리씩 다한 화분에 심겠지만 지금은 한 3개나 4개의 뿌리일 텐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할 겁니다. 근데 일단은 얘를 뺄 거예요. 이동하겠습니다. 작년에, 아까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 12월에는 제가 1m 20도 안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거리를 건너, 그러니까 뭐죠? 가지를 건너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1m 20이 넘어요. 근데 얘를 분갈이 하겠습니다. 일단 엎어서 꼬챙이로 가장자리를 다 이렇게 건드려서 분리해 내겠습니다.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달리 잘 자랐네요. 누군가가 연탄 분갈이라 그래서 그게 그 아이들이 잘 자랄까 걱정했는데, 처음 분갈이한 게 연탄 분갈이가 아니고요. 완전히 그때는 소독제를 탄 물에 잘 풀어서 뿌리가 다 하나하나 되게 해서 심었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하다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, 그러니까 시간도 막 6시간 이상 걸리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심었거든요. 예. 한번 뿌리를 쳐서 어떻게 발달됐나, 연탄 분갈이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, 뭐. 촬영하는 오늘은 아직 2년 안 됐습니다. 이리저리 돌리면서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호야 꽃잎이 아까 잎사귀가 몇개 떨어졌는데요. 보이는 건 지금 하나지만. 그리고 뿌리는 잘 발달됐고요. 제가 연탄 분갈이라는 걸 어느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다 했는데요. 사실 그 이후보다는 5주일이 지났는데도 물이 안 말랐어요. 그래서 2주일 만에 바싹 마르는 거, 지난번에 이 분갈이 할 때처럼 바싹 마르는 그거여야 될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를 시도합니다. 그게 더큰 이유라서요. 번에 있던 마사토는 그대로 쓰고요. 아무래도 얘들이 너무 물 고갈이 잘안 되니까 좀 흙을 덜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 가장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화분. 을 엎겠습니다.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옆에다 조금 더 집어넣고 얘도 조금 모자라네. 모종 팔때 사는 그 포트에 심겨져 있는 거에다가
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얘를 흙을 끓이고요. 이래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. 이 뿌리가 워낙 깊어서. 작은 걸로 해야겠네. 깊이에 비해서 뿌리가 더 길어서 뿌리를 좀 잘라야 될것 같고요. 그것도 제가 유기질 비료를 안 넣을 사람도 아니고 넣을 겁니다. 넣을 거고요. 가위를 소독해서 다시 오겠습니다. 가위를 소독하는 이유는 여기서 혹시라도 병균이나 뭔가 저기 될까봐 자르려고요. 뿌리 자르려고요. 뿌리를 자르겠습니다. 잘 자르네요. 혹시라도 잘못 자랐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했어요. 근데 뭐 길이가 계속 기니까 그런 건 적이었지만 어쨌든 엄청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 자라져서 고맙네요. 일단 옮겨서 심겠습니다. 제 구독자님 중에서 이 호야 분갈이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제가 올해 연이어 분갈이해서 꽃이 안 필까 봐도 걱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튜버들이 연탄 분갈이 뭐 이런 게좀 걱정되기도 하고 제대로 자랐을지도 걱정됐는데요. 완벽하게 잘 자랐고요. 여러분들도 연탄 분갈이 하셔도 괜찮겠어요. 네. 그렇지만 처음에 사온 거는 소독을 꼭 하세요. 그리고 분갈이 하기 일단은 집어넣었지만 흙을 더 채워야 하니까 계속 채우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. 연탄 분갈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서 그리고 아무래도 혹시 얘가 잘안 자랐을까 걱정돼서 분갈이 한 것도 있지만 흙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화분을 좀더 잘라서 길이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춰가지고 오히려 뿌리가 보이게 돼서 얘가 성장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. 화분을 큰 거를 장만해 놓지 않고 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화분의 깊이를 더 낮추려고 했던 거라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올 봄에 꽃이 많이 폈으면 제가 성공한 거고, 만약에 안 피면 실패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